정보의 양이 너무 적어 역시 신문 기사만으로는 프로파일링에 한계가 있어. 아직도 이 사건이에요? 이제 그만 좀 하지. 아니 누가 뭐 이런 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 피해자 집안의 네 명의 아들들. 어릴 때부터 같은 지역에서 자란 어린 시절부터 친구다. 각자 집 출입이 자유롭고 절대 의심받지 않을 면식범. 한세규의 증언. 유일한 목격자 한세규. 만약 그의 증언이 거짓이었다면. 한세규 씨, 나 형사기동대 이재한 형사입니다. 나 알죠? 내가 한 10번 넘게 연락을 드렸는데 다 씹어드시더라고. 비켜. 비키라고. 말 안 들려? 참 엘레강스하니. 배운 놈답네.
이렇게 시원시원한 성격인 것 같으니까 인사말 건너뛰고 뭐 하나 물어봅시다. 그날 화장실 가면서 수상한 놈 봤다면서요. 아 진짜 사람 귀찮게 하네. 아 이거 중요한 건이니까 확인만 합시다. 그때 동쪽 창문으로 범인이 뛰어나간 게 맞습니까? 그때 여기에 수십 명의 경찰이 깔려 있었는데 그런 면상 하나 본 사람이 없어? 맞다니까. 됐어? 야 너 그때 반대쪽 창문이라 그랬거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 무슨 말같지도 않은... 처음부터 범인 없었지. 범인이 있었다면 어디로든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 왜 거짓말했냐? 할 말 없으니까 꺼져. 아니, 네가 범인이냐? 뭐해?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마추어야. 생각해봐. 프로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겠어? 괜히 형사를 건드려서 밥줄만 끊어질 일 있어? 작물도 안 나왔다며. 이건 조심하는 게 아니라 루트를 모르는 거야. 일처리는 분명히 아마추어인데 너무 쉬워. 난다긴다 하는 부잣집이면 경비도 장난 아닐 텐데 너무 쉽게 뚫렸다고. 이거 면식범 아니야? 나야. 손쉽게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마추어. 그리고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는 사람. 저놈이야. 저놈이 범인이다. 야, 이 새끼 어딨어? 야, 이 새끼야. 너! 너 미쳤어? 거기가 어딘지 알고 기어가? 뭘 기어가요? 걸어갔구만. 너 지금 장난해? 반장님이야말로 저랑 장난하십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야. 밑에서 절로 뛰라면 뛰는 단순 무식한 놈들이라 못 알아챌 수 있었겠지만 반장님 알고 있었죠. 반장님은 형기대, 관할태, 순찰팀 어디에서 잠복하고 어디로 범인 쫓으러 뛰어가는지 알고 있었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날 범인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어디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왜 못 잡았을까요? 처음부터 잡아야 될 범인이 없었던 거죠. 그죠? 4차 피해자 한세규, 그 새끼 처음부터 구라친 겁니다. 있지도 않은 범인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우리한테 구라친 거라고요. 어차피 범인 잡혀서 끝난 사건이야. 그 범인을 잡게 된 결정적 단서도 한세규의 증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라면 다시 수사해야죠. 한세규 걔 검사장 아들이야. 걔가 거짓말을 왜 해? 검사장 아들이면은 주둥이에 거짓말 탐지기 달고 나온답니까? 아침부터 힘빼지 말자. 속설이다. 영장 받아주십시오. 그 새끼 주변 족치면은 뭐든 나옵니다. 한세규 증언이 위증이면 이거 처음부터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게 무슨 호떡장사 뒤집기야? 어깨 뭘 엎어? 서장 모가지 달랑거래 했다가 간신히 붙여놓은 마당에 위에서 잘도 엎어주겠다. 괜히 나대지 말고 자빠져 있어. 반장님! 더럽고 역같지만 사람들한텐 급이라는 게 있어. 알아? 한세규가 짓거린 건 정언인 거고 오경태가 짓거리는 건 개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입 닥치고 눈치나 보고 있어라. 이 거지같은 상황에서! 진짜 뒤지고 싶으면 증거 찾아오든가. 확실한 증거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영장 안 나온다. 야, 세상 참 아름답다. 그지? 세상 참 아름답다. 세상 참 아름답다! 대도 사건은요? 진범을 잡았나요? 용의자 특정은 했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영장 구경도 못했고 용의자 주변에서 증거를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혹시 그 용의자가 목격자였던 한세규인가요?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한세규의 목격자 진술 조서를 읽어봤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가 마지막에 오경태로 번복했답니다. 게다가 보통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정서적 동요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한세규는 정확하게 오경태의 생김새를 진술했습니다.
당시 형사들이 보여준 오경태의 사진은 체포되기 10년도 더 된 옛날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한세균은 정확하게 30대 중반의 오경태의 얼굴을 묘사했어요. 그래서 더 증언의 신빙성이 더해졌죠. 그러니까 한세균은 사건 전 이미 오경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타깃으로 삼았던 거예요. 아니요, 오경태는 절도 전과 3범의 탑차 기사였습니다. 한세균이랑 알고 지냈을 리 없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세균은 오경태를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낸다면 한세균이 뭘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경태는 날 만나주지 않아요. 절대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럼 제가 알아내겠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기에도 오경태는 존재하니까요. 대신 형사님께서는 그곳에서 증거를 찾아주세요. 그때 사라진 장물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훔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장물을 찾아낸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찾아내죠. 꼭 찾아내야죠. 그 경혜님은 경태 형을 꼭 설득해 주십시오. 꼭이요. 형사님도 꼭 사건을 해결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직 진짜가 남아있습니다. 당신 딸 은지, 당신 딸 은지가 죽어갈 때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 경찰 조직을 이용해 당신에게 누명을 씌운 그 사람, 그 사람 벌받게 해야죠.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진짜 벌을 받아야 그 사람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이제 그 사람이 지은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신다면 그 사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절 도와주세요. 그 사람 잡아야 합니다. 수갑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오경태 씨의 20년 전 기억을 되살려보려고 합니다. 단서는 대도 사건이 벌어졌던 1995년 9월에 있을 겁니다. 그해 9월 1일부터 시작해보죠. 그날에 대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말씀해주세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날씨는 섭씨 3도, 찬바람이 불고 맑았어요. 아주 자그마한 것도 좋습니다. 기억나는 거 천천히 생각해 내시면 돼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네, 형님. 수육은 안 나오나? 이 새끼가 언제부터 수육 처먹었다고. 알았어, 시켜, 시켜. 이모, 여기 수육 한 잔씩 주세요. 네. 그러니까 작물이 하나도 풀린 게 없다는 거지? 종로 금방들 쪽엔 확실히 들어온 거 없고, 도깨비 시장 패거리 애들도 내가 아는 선에선 걷어간 놈 없고. 확실하지? 에이, 풀렸으면 경찰 애들이 뭔 줄 알았을걸? 대도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었잖아. 9월 10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은 주로 뭘 했나요? 전날인 9월 9일 추석 때까지 인천 쪽으로 일을 나가셨다고 했죠? 아. 그럼 9월 10일은 쉬셨나요? 어디로 놀러 가진 않았습니까?
추석 다음 날에도 일을 했을 거예요. 그때 배달이 제일 많은 때니까 쉴 틈이 없었어요. 그날은 어디로 배달을 갔었죠? 아침에 배달 물품을 받으러 갔었을 겁니다. 무슨 물품을 받으러 갔었죠? 추석이니까 과일이나 생선, 고기 같은 거였을 거예요. 생선. 그날 생선을 배달했어요. 개수동에 갔었어요. 개수동이요? 아, 예. 아, 진짜 더럽게.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더러워서 안 추워? 아, 냄새 더러워 진짜. 씨. 안목이 꺼져. 나와서 열어. 설마 그것 때문에 경태형이 범인으로 몰린 겁니까? 그 사건으로 얼굴을 알았던 경태형을 봤다고 거짓 진술한 거라고 전부도 자기만 아니면 누구건 상관없던 거였어 이 새끼. 장물은요? 찾았습니까? 장물 증거 영장만 있었어도 거기도 그럽니까? 돈 있고 댁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번에 맡았던 사건 제대로 빠그러진 거 알겠죠?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뭐라도 달라졌겠죠? 그죠? 예, 달라요. 그때하고 달라졌습니다. 만들면 됩니다. 오경태 씨 증언에 분명히 힌트가 있을 거예요. 이재한 형사님이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빨간색이요. 왜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꼭 잡을 겁니다. 나머지도 할게. 한세규는 빽 있고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라 영장은 안 나오겠죠. 대신 세상 물정 모르는 겁 많은 쥐새끼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떠보기만 해도 튀어나올 거예요. 형사님 말이 맞아요.
상대는 아마추어입니다. 치밀하게 숨기지 못했을 거예요. 집안은 위험한이 아닐 거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자기만의 공간일 가능성이 커요.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자기만의 공간. 언제든 빼돌리기 쉽고 장물을 보관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는 물건. 자. 열어봐라. 와. 나와. 자, 확실한 증인에 이 정도 준 거면은 영장 확실하죠? 검사장 아들이건 나발이건, 에? 몰라. 한세규! 너를 개수동 연쇄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한다. 가만 있어.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으시다. 법 좀 아는 아버지가 계셔도 이번엔 힘드실 거다. 작물에서 네 지문이 한가득 나왔거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급주택가 연쇄절도사건, 일명 대도사건의 또 다른 용의자가 오늘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 한모 군은 중부지검 검사장으로 재직 중인 한모 씨의 아들로, 피해를 입은 고위층 집안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왔고 그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인 한모는 고모 씨가 5인 체포된 직후부터 시금을 전폐했고 결국 양심의 소리에 따라 자수를 고민하던 중 체포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고 소동의 발단이 어린 청년의 단순 호기심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한세규 단순 호기심이란다. 호기심으로 새 집이나 터는 미친놈이 어딨냐? 야, 그뿐 아니라 작물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있는데 검찰놈들 수사 제대로 안 하고 넘기려고 한다고. 반장 어디 계셔? 지금 그럴 때 아니야. 반장,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린 까라면 까는 사람들 아니냐? 아니, 뭔데요? 뭘 잘못한 게 있어서 미리 통보도 안 하고 쫓아내는데. 아, 시끄러워. 형사 전출 가는 거 처음 봐. 한세규죠. 한세규 뭔가 더 있죠. 그 새끼 단순 호기심으로 이런 짓 벌일 놈 아닙니다. 진짜 이유 따로 있죠. 너 진양시 알지? 예, 그 지금 새로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 아닙니까? 한영대교 붕괴사건 수사팀이 한영대교를 시공한 세강건설 뒤를 파보다가 진양시 개발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재벌이 얽힌 대규모 비리를 감지했다는 거야. 오고 간 금액만 몇 조가 된다더라. 그런데 이번에 들린 세 집이 모두 그 사건과 관련이 있대. 더 중요한 건 한세규가 알고 그런 건지 그냥 딸려간 건지 모르겠지만
한세규가 훔친 작물 중에 그 비리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끼어 있었대. 그런데 그것도 밝히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를 종결시켰다고요? 그러니 가만히 모르는 척 앉아있어. 이 사건은 형기대 나부랑이 따위가 끼어들 판이 아니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직 안 가셨네요. 아, 벌써 왔네. 아, 인사지. 이번에 내 자리 대신할 김범주 반장이시다. 자, 인사들 드려라. 김범주 반장이시다. 우리 애들 잘들 부탁해. 애들 단속 잘 못돼서 쫓겨나시는 양반이 애들을 부탁하신다. 그렇게 물러터지셨으니까 그 이런 꼴을 당하시죠. 걱정 마세요. 애들 단속 확실히 할 테니까. 네가 이제 아니냐? 나는 그런 놈이 딱 싫어. 지 혼자 잘났다고 깝치는 미꾸라지 같은 새끼. 그런 놈 하나가 이 바닷물을 다 흐려놓거든. 그럼 세상, 나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사람을 가만히 놔두질 않네. 너무 냄새가 나잖아요. 판세규 잡아서 상 받아도 모자랄 뻔해. 시기 적절할 때 반장님을 자르질 않나. 윗분들 사냥개 한 마리가 기어들어오질 않나. 뭐 숨겨야 될 게 있긴 있나 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대에 부응해 제대로 깝치겠습니다. 팔찌,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 쌍. 여기서 다 있네. 이거지. 블루 다이아 목걸이. 블루 다이아 목걸이? 블루 다이아. 와, 진짜 없어? 아무도 없어. 없어? 아, 네. 한세규가 훔친 작물 중에 그 비리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끼어 있었대. 사라진 작물. 장영철 의원 집에서 훔친 파란색 목걸이. 한 달 만이죠? 집에 오신 지. 명심하세요. 장영철 의원님이나 다른 어르신들은 사라진 작물을 가져오는 대가로 합의를 해주신 겁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나오신다. MBS 신동훈입니다. 대도 사건의 범인 한복은이 오늘 아침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도 사건의 피해자로서 한마디 하시죠.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만 나와주십시오. 피해 이게 클 텐데 한복원을 진짜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사라진 작물은 찾았습니까? 서울청 형사기동대 강력 1팀 이재한입니다. 작물이 다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합의해 주셨다면서요. 참 아량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아, 자, 죽여주십시오. 한세기 말입니다. 자, 뭐예요? 정말 통해라고! 자,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예. 아니!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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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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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기뿐 아니라 이전에 잡혔던 범인 오경태한테도 그런 아량을 베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아니면
한세균은 사라진 다이아 목걸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어준 겁니까? 한세규 체포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세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작물이 사라졌어요. 다이아 목걸이요. 거기에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형사님.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 무전은 시작돼선 안 되는 거였다고. 경인님, 이 무전이 왜 시작됐는지, 왜 하필 우리 두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젠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런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저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이번에도 그래요. 아무 상관없는 경찰 한 명이 죽을 뻔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때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작물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봐 주세요. 한세규 때문에 경태형이 어떻게 됐는데! 부디 몸 조심하세요. 경위님! 이 무전이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었으면 돈이 많건 빽이 있건 거기에 맞게 죄값을 받게 해야죠. 그게 우리 경찰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경위님! 그래서 절 찾아오신 이유가 뭐죠? 이 여자를 찾아주세요. 네. 예? 예? 아니, 20년 전에 죽은 여자를 찾아달라고요? 맞아요. 20년 전에 다혜는 자살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 찍은 사진입니다. 데이트할 때 자주 가던 카페였죠. 다혜야! 다혜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도 가끔씩 그곳에 가곤 했습니다. 20년 동안 많이 낡았지만 그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도 습관처럼 그곳에 갔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다혜를, 이 여자를 찾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어디 가십니까?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아니 나 진짜 여기 작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 여자 알죠? 이 여자 한세규랑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한세규가 훔친 작물을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별장에 드나든 거 맞죠? 세규 애인인가? 천하의 개망난이한테서 애인이 있었겠어요? 그냥 갖고 논 거예요. 어린 것들이 어찌나 야 더럽게 노는지 매번 그거 치우느라 그냥 내 골방이 다 났어. 그 이후에도 왔어요? 그 대도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작물이 여기 있을 때도 뭐 한 번 왔어요. 혼자서. 혼자서? 신다이가 작물을 가져간 거야. 빠짐없이 다 한 거예요? 테이블부터 의자 네 자리, 땅에 떨어진 먼지까지 싹 다 쑤셔봤는데 없어요. 여기요? 이 책, 이 가게 건가요? 아, 아니요. 그거 손님이 놓고 가신 책. 맞다. 이 책 저쪽에 앉으셨던 그 여자분이 놓고 간 거예요. 물건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찾은 게 있어요. 그걸 내놓으면 다혜가 살아있다는 걸 들키게 될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테이프에는 뭐가 녹음돼 있었죠? 그날
벌어졌던 모든 일이요. 안개가 낀 것처럼 캄캄했는데 봐, 이제 울지 않아. 이제 울지 않아. 이제 울지 않아. 지희가 모처럼 집에 놀러 왔어요. 내일 오디션이 있다고. 새벽녘에 전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깨서 주방 쪽으로 갔어요. 근데 덜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전단팀이 갖고 있다고요? 예.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전단팀 애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최선에서 마무리 짓죠. 감사관실을 돌려서 전단팀원들 내사를 시작하든 사건을 아예 다른 부서로 넘기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녹취 증거는요?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시신도 없고 사건 현장도 사라졌고 무시하세요. 증거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국장님 자유심증주의 몰라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국장님 판사예요? 재판까지 가지도 못할 겁니다. 번거롭게 신경 쓰지 않으시게 잘 조치하겠습니다. 아, 목격자는요? 이름이 뭐라고? 김지희란 여자입니다. 목격자의 증언도 정황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담팀이 원하는 이봐요! 증거와 증언을 무력화시키는 건 경찰이 아니라 나 같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부하 하나 단속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아직 하실 말씀은 남으셨나 봐요? 이 음성 파일에 등장하는 목소리 본인이 맞나요? 네. 그럼 신다희 씨를 살해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내 목소리가 맞다고 했지 죽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신다희 집에서 녹음된 걸로 추정된다고. 이 증거가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지만 20년 전 신다희 집에서 발견된 증거물이란 거 입증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전담팀이 원하는 건 자백입니다. 절대 소환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원한다면 들어줘야죠. 쓰레기 같은 놈들이 감히 날 건드려?
가서 당당하게 무죄 밝히고 그 박혜영이란 새끼 직권남용이건 명예훼손이건 다 갖다 붙여서 밟아버릴 겁니다. 나는 변호사가 할 일을 할 테니까 국장님은 경찰이 해야 될 일을 하세요. 아니, 목격자가 있다면서요. 그런 세세한 것까지 내가 일일이 신경 써야 됩니까? 네, 제 선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동생분은요? 아까 간호사분이랑 나갔는데 형사님이 1층에서 기다리신다고. 간호사요? 네,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남자분이셨는데. 남자요? 이상하네. 우리 병동에 남자 간호사는 없는데. 차 형사님이 1층에서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끝입니까? 더 조사받을 게 남았어요? 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 이독시 파일 말입니다. 20년 전 신다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물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녹취 파일이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아까 그 분량까지 들었을 땐 우리도 입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다행히도 그 뒤쪽에 여기가 신다의 집이었다는 걸 입증할 단서가 남아있었어요. 민성이, 다야, 있으면 대답해. 그날 밤 신다의 집에 찾아갔었다는 증언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하...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왜... 왜요? 그 전에 들은 거랑 다른가 보죠? 이상하네요. 수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을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그게 뭐? 이제 그 집에서 당신이 뭘 했는지 증명할 차례네요. 건 김지희였어. 고맙습니다. 당신 입으로 직접 살인을 인정해줘서. 이번에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조력권을 미리 고지했으니 법적인 효력이 충분하겠네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새끼야. 너 뭐야? 네가 감히 나한테? 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 아! 공식이씨! 당신을 공공기물 파손 및 공무집행 방해죄, 모욕죄, 폭행죄, 감금 미수 그리고 1995년 발생한 김지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합니다. 국비권 행사에 권리 있고 변호사 선임할 권리 있습니다. 야 니들 나한테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니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라고! 한세규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다이아 목걸이를 노린 이유가 뭐죠? 그 목걸이 케이스 안에 플로피 디스켓이 숨겨져 있었어요. 플로피 디스켓이요? 이런 게 있네. 그 디스켓 지금도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예전에 어떤 형사님께 드렸어요. 형사님이요?
지인의 집에 여권 가지러 내려갔을 때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저 서울청 형사기동대 이지한 경사입니다. 김지희 씨 되십니까? 네. 무슨 일이시죠? 예, 저 신다혜 씨라고 아시죠? 네. 혹시 저 신다혜 씨가 뭐 맡겨놓은 물건 있습니까? 뭐 플로피 디스켓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없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디스켓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제 뒤를 계속 쫓으실까봐 우편으로 그 디스켓을 보냈어요. 이거 가명이야. 분명히 가명이다. 그래. 다시 확인해야 돼. 그래. 확인해보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름이랑 같이 확인해보세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도둑놈의 새끼가 간땡이가 배 밖으로 쳐나왔나. 형사들이 우글대는 형기대에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안 그래도 자네 찾고 있었어? 인사들이 여기 중앙지검 특수1팀에서 나온 수사관님들이죠. 중앙지검 특수1팀 오승준입니다. 진영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던 중에 중요한 증거를 입수했다는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이 디스켓 어떻게 입수하게 됐습니까? 아니 뭐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라 그 검찰에 같이 가서 조사에 응해드려. 열심히 찾은 단서인데 자네 공도 인정받아야지. 야, 뭐하는 짓이야 새끼야. 미쳤어? 당신이야말로 뭐하는 수작이야. 나 분명히 들었어. 장영철 의원, 재신일보, 한양그룹 다 관련이 있었다고. 제일 크게 헤쳐먹은 놈들은 다 빠져나가고 뭐? 세강건설 비리? 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그 디스켓 안에 있던 내용은 세강건설 자료가 다였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당신이 지웠겠지. 사냥개 마냥 주인한테 꼬랑지 살살 흔들면서. 그래서 사냥개한테 물려보니까 어때? 정신이 번쩍 나지? 싫으면 나가. 나도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순경부터 시작해서 그 나이에 형기대 반장이라. 아, 줄 한번 기가 막히게 잘 타셨네. 이 집 봐라. 와, 좋다. 이거 시가가 얼마야? 쥐꼬리만한 형사 봉급으로 이런 집 절대로 못 사지. 나 안 나갑니다. 경찰 얼굴에 똥 칠한 그 개새끼 밟아보기 전까지는 죽어도 못 나가. 내가 이기나 그 개새끼가 이기나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내 새끼들이 깜짝도 안 떠도 뭐했어?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작성한 거야! 나 인주 시골 바닥에 처박혀 있던 놈 여기까지 끌어준 게 나라는 거 잊지 마.